아, 스파키민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어제, 오늘이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가 넘은 상황인데, 어제는 쌀인 눈이 좀 내렸고, 녹는 눈, 바닥에 떨어지면 많이 금방 녹는 그런 형태의 눈이라고 해야 하나, 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게 내렸고, 오늘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밤새 굵은 눈이 좀 많이 왔나 봐요. 좀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 길 걸을 때, 낙상 사고 나지 않게 조심, 종종 걸음으로 걷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을 뭐 나름 이야기하는 영상을 종종 올리곤 했는데, 그 중에 뭐, 가장 뭐 하나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만 세상에, 공교롭게도 요즘 이거에 관련된 일이 유튜브에서 막 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뭐, 장사의 신 사건이든, 뭐, 사건이든, 이게, 딱 하나로 귀결된다고 봐요. 뭐 다른 거볼거 없고요. 딱 하나. 물론 이제 사건을 파고들면 복잡한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예요. 탐욕. 그거 말고는 설명할 키워드가 없어요. 탐욕 이외에는.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101억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1000억이 있으면 1100억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만족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가져다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의 탐욕인데, 아니, 구독자가 100만, 130만, 200만, 뭐, 밀키트를 많이 팔니, 뭐네, 뭐 해서 뭐, 수백억을 마련했니, 뭐네. 아니, 이런 뭐 하냐고.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뭘, 하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갔겠지.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 200만 이상, 구독자 보유한 사람은 이건 확실한 거라고 봐야 되나? 무슨 코인, 스캠 코인? 와. 코인을 뭐 이렇게 발행한다고 딱 공표해 놓고 투자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먹고 튀는 그걸 말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 스포츠 업계에 관련돼 있고 뭐, 와, 뭐 장난 아니던데. 근데 거기에 만약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출연료만 받으려고 이사로 박힌 게 아니고, 어디 회사 이사라는 거는, 이거는,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고,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임감이라든지, 이런 거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회사에 이사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건데. 나 이사임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 아무것도 몰랐다? 와, 글쎄요. 이건 뭐, 아니, 구독자가 200몇 명이 넘고 광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건커녕 거의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을 정도 돈 만지지 않나요? 광고에, 뭐, 무슨 촬영에,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에 왜, 스캠 코인 관련된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돈의 욕심이, 아니, 탐욕이지.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만들던지. 왜그 코인에 대한 거에 발을 들여? 아니면 진짜 막말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진짜 한탕으로, 물론 잘못된 거지만, 이거는 한탕주의지만, 한탕 해먹어야겠다 하고 하는 거면, 진짜 백번, 천번 양보해서라도 한번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아니, 씨, 구독자가 200만 명이면은, 월 수익이, 와, 씨.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광고 어마어마하게 붙고, 어마어마해, 진짜, 이거. 돈 버는 액수가. 근데 뭘 거기서 더 벌려고 코인에 발을 들였다가 이렇게 민심이 완전히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던데. 물론 그중에는 뭐 실드 친 사람이 더 많긴 하겠지만. 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랑 리플리 증후군으로 가는 거랑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또 다른 건데. 거짓말을 해서 돈 버는 거 그런 거랑
그거보다 사기가 더 크고, 사기는 범죄니까. 아, 근데 이게 스캠 코인,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제대로 걸리면. 아, 다들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이 돈이 이게 불어나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참.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아니, 범죄가 아닌 거에 손을 대야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돈벌수 있는 거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굳이 왜 코인에? 자기가 코인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조작을 하는 세력이 가담한다는 거 아니야. 와, 뭐지? 그래놓고서 제대로 된 해명, 뭐 해명을 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뭐 몰랐다는 둥, 뭐 출연료를 받았다라는 둥, 이사진에서 빼달라는 둥. 그냥 이게 해명인 걸로 되는 건가 봐. 무섭습니다, 세상 진짜. 와, 요즘 막 유튜브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야, 이게 뭔가 싶어. 참. 그리고 터지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한 몇천 명, 뭐만명 이하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막 100만, 막 200만. 아,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구나. 아휴. 그런 코인 세력에 가담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수십 가지, 뭐 100가지 이상 해가면서 뭐 뻥튀기 해가지고 그걸로 밀키트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아휴. 그러니까 이 사회는 거짓말을 얼굴을 철판 깔고 잘하고 기획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 물론 성실하게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는 상당히 불법적인 거에 손을 대서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은 잘 오냐? 그래 놓고. 아, 일단 장사하신 이 사람은 좀 많이 크게 좀, 아, 왜 내가 장사의 신이라고 대놓고 밝히냐면, 일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잖아요. 네이버 카페 운영에. 그거 심각한 조작이거든요. 그거 아마, 뭐 집행유예든 뭐든 하여튼 뭐 실형을 살든 아마 재판 받아야 할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그 부분은. 뭐 다른 의혹은 뭐 파봐야 알겠지만, 그게 뭐, 뭔가 확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참 보기가, 뭐 드러난 것도 있겠지만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매크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 돈 많으니까 변호사 사서 뭐 하겠지만은, 아, 그게 댓글을 자동으로 달아준다는 게 그게, 아. 와, 그게, 아니,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뭐야? 아무리 탐욕에 젖었어도 그래도 장사를 해봤다며. 아니, 세상 물정이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걸 왜 사용했을까? 아니, 사람들 거짓말 치는 거는 뭐, 그럴듯하게 속여서 거짓말을 칠수 있다고 봐. 물론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근데 진짜 매크로 사용하는 건 이거는 위험한 거지, 임마. 범죄지, 범죄. 응? 댓글 조작,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유, 참. 이게 돈을 많이 만지면 뇌가 아까다 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큰돈 만져본 적이 없어서. 나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큰돈 만지면 눈이 뒤집혀지겠지, 뭐. 에휴. 참, 탐욕이 모든 거를 그르치게 하는구나. 이거 말고도 뭐, 요즘, 핫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뭐 BJ 여성. 와, 신상 다 밝혀졌다만. 그애 하나 그 저기 뭐야 홀로 키우고 있는 가장 남자분이 이제 사망했다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일하시다가 그왜 20대 그 미친년이 그 음주운전을 치워가지고. 야,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발생이니까 이거는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큰일, 크게 걸린 건데. 아니, 이게
깜빵에 살든 뭐 실형 뭐 집행유예든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뭐야 인성착의랑 이런 게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도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게 한 이틀 전에 이게 죄질이 되게 더럽다. 사람 쳐놓고 강아지 들고 나와가지고 서 있고. 이게 그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이거를 면피하고자.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영화 보다가 막 이렇게 그 무서우면 고개 돌리거나 얼굴 가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몸도 공격해올 때 손을 들잖아요. 이게 본성인데 면피의 본성이라고 해가지고 면피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뭔가 강아지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어떤 자신의 그 가녀림 유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적인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죄질이 너무 더러워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야, 이 여자 신상 누군가 공개하겠다 했는데 진짜 공개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 세상 야, 죄짓고 살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깜빵 가는 것도 이제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내 신상이 어떤 악질적인 행위로 공개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어? 외국으로 튀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름 얼굴 다 공개됐는데.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아는데. 이건 뭐 시집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감당하고 살수 있을 것 같아? 에휴, 참, 대단하다, 요즘. 그것도 탐욕이지. 음주운전 하는 것 자체도 탐욕이지. 이거 하고도 난뭐 괜찮아. 난뭐 힘이 있으니까 뭐 힘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젊은 년이. 아. 끔찍하다, 끔찍해. 아주 그냥 레전드입니다. 하루하루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인왕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막 쌍욕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이따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